아, 추억이 많아요. 추억이 있어요. 그러면 넘버원은 알수 없던 플러스 나온 알수 없던 이거는 옛날에 한번 보통 한번 먹었던 음식, 들었던 노래 아니면 뭐 아주 스페셜 특별한 거 그때 이번에 제가 서울에 갔는데 서울에서 먹었던 떡볶이가 아주 맛있었어요. 먹었던 떡볶이, 마셨던 음료수, 들었던 노래, 그래서 이거 한번 했던.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은 번은 한 번이 아니고 자주, 여러 번, many times. 자주, 여러 번. 그래서 던 나온 먹던 떡볶이 아주 많이 먹었어요. 근데 먹던 마시던 음료수 듣던 노래 그래서 프레젠테 하면 여러 번 만나던 친구 하면 아주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만났던 친구 하면 한번 만났어요. 그러면 넘버 원, 투. 넘버 쓰리는 고 나서 after that 고 나서 이거는 은 다음에 하고 같아요. 고 나서 또 오늘 공부하고 나서 레이첼 씨는 뭐할 거예요? Today 공부하고 나서 공부하고 나서 대학교 시험 공부하려고요. 네, 할 대학교 시험 공부할 거예요. 이 시험은 언제 있어요? 거예요. 다음 주 다음 주. 기말 시험. 기말 시험이 있어요. 기는 시즌이고, 말 하면은 end of season, 기말, last 테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할 거예요. 네. 크리스탈 씨는 오늘 한국어 공부하고 나서 뭐할 거예요? 일할 거예요. 아, 오늘 일해요? 일할 네. 거예요. 무슨 일해요? work. 오케이. 일할 거예요. Good. And 라디아 씨는 오늘 공부하고 나서 뭐할 거예요? 네? 나갈 거예요. 나갈 거예요. 네. 나갈 거예요. 어디로 나가요? 쇼핑하러? 아, 쇼핑하러 나갈 거예요. 쇼핑몰로 나갈 거예요. 뭐살 거예요? 그냥 just go? 여러 가지 물건을 살 거예요. 여러 가지, many kind, 여러 가지 물건을 살 거예요. 그래서 고 나서 제가 서울에서 그 다이소 있죠, 다이소. 다이소에 갔는데, 홍대에 있는 다이소는 이게, 8층인가 그래요? 8층, 7층? 8층? 다이소인데, 전부 다 다이소예요.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까지 다 다이소. 네, 그래서 다이소가 아주 아주 컸어요. 쇼핑을 할 거예요. 살 거예요. 네. 한국 다이소는 보통 1,000원이죠. 1,000원. 베이직 기본 요금이 1,000원, 2,000원, 3,000원. 일본 다이소는 얼마예요? 일본은 물건이 달라요. 물건마다 다 달라요? 물건마다 다 달라요. 아, 음식은 1,000원네. 음식? 몇 엔이죠? 몇 엔? 100엔인가? 100엔 맞아요? 100엔. 네. 100엔인데 그 다른 물건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500엔도 있고. 근데 뭐 150엔 이렇게는 없죠? 보통 100엔, 나 없어요. 200엔, 300엔 이렇게. 네, 맞아요.
말레이시아 다이소는 얼마죠? 말레이시아 일본이 다이소 6인기 오링깃? 5인기? 오링깃은 아니 아니, 5인기 아, 없어. 아직 없어. 아아 아직은 없어요. 6인기. 6인기? 네, 기본이. 기본이 6인기. 옛날에는 5인기였던 것 같은데, 옛날에. 아, 요즘은 이제 6인기. 네. 맞아요. 그래서 다이소 가서 뭐 쇼핑을 했어요. 할 거예요. 보고 나서, 공부하고 나서. 네, 그래서 그랬면 이렇게 원투쓰리 있고. 오늘은 컨버세이션 121페이지, 121페이지. 오랜만에, after long time, 오랜만에 만난 사람과 인사하기. 인사해요 하면 greeting, say hello. 네. 오랜만에 만난 사람하고 인사할 때 어떻게 이야기해요? 처음에? 안녕하세요. Long time no see. 오랜만이에요. 아, 오랜만이에요 라고 인사하겠죠. 그래서 오랜만에 우연히 만났을 때, 친구를 우연히 하면 by accident. 우연히 만났을 때, 혹시 한국어 교육원에 다니던 NDC 아니에요? 혹시 하면, 뭐, maybe, or 뭐, by any chance, 혹시 NDC 아니에요? NDC가 나이가 많아졌어요. 옛날, 여기는 젊은 NDC가 있고, young, 젊은 NDC. 이 사람은 나이가 많은 NDC. 그래서 옛날 NDC를 다시 만났어요. 오랜만에. 레이첼 모니카 크리스탈 앤디 한번 읽어볼까요? NDC 혹시 한국어 교육원에 다니던 NDC 아니에요? 맞긴 한데. 아, 모니카 씨, 이거 얼마 만이에요? 한 10년쯤 됐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원일이세요? 아, 웬일이세요? 웬일이세요? 이 근처에 보리이 있어서 잠깐 왔어요. 그런데 모니카 씨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국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하고 나서 대학교에서 일해요. 교수가 됐어요. 야, 꿈을 이루셨네요. 반가운데 우리 어디 가서 얘기 좀 해요. 얘기 좀 해요. 한번 들어볼게요. 7과 말하기 대화 1. 앤디씨? 혹시 한국어 교육원에 다니던 앤디씨 아니에요? 맞긴 한데, 아, 모니카 씨! 이게 얼마 만이에요? 한 10년쯤 됐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웬일이세요? 이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왔어요. 그런데 모니카 씨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국제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대학교에서 일해요. 교수가 됐어요. 이야, 꿈을 이루셨네요. 반가운데, 우리 어디 가서 얘기 좀 해요. NDC, 혹시 by any chance 한국어 교육원, 한국어 에듀케이션 센터, 교육, 에듀케이션 센터에 다니던 NDC 아니에요? 맞긴 한데, it's true, but, 아, 모니카 씨, 이게 얼마 만이에요? How long has it been? 이것도 뭐, maybe, around, 한 10년쯤 됐을 거예요, maybe, around 10 years. 그런데 여기 웬일이세요? 웬일이세요? 이건 너무너무 많이 해요. What bring you here? What are you doing here? What are you doing here? 여기 웬일이세요? 이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왔어요. 이 근처에.
볼일, 이거는 할일 같아요. 할 일, work to do. 할 일이 있어서 잠깐 왔어요. 볼 일이 있어서 잠깐 왔어요. 그런데 모니카 씨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How was? 국제대학원, International Graduate School 졸업하고 나서, after graduate. 대학교에서 일해요. 교수가 됐네요. 아, 됐어요. Become professor. 야, 꿈을 이루셨네요. Real life dream. 이 모니카 씨 꿈이 뭐였어요? 모니카 씨 드림? 모니카 씨의 꿈. 드림은 교수였어요, 교수. 프로페서. 유니버시티 프로페서. 그래서, 야, you realize dream. 꿈을 이루셨네요. 반가운데, 우리 어디 가서 let's talk 얘기 좀 해요. 보통 이 어디는 어디예요? 어디 가서 얘기 좀 해요 하면? 카페? 카페, 뭐 카페, 커피숍 있겠죠, 아마. 그래서 우리 카페 가서 얘기 좀 해요 할 때, 우리 어디 가서 얘기 좀 해요 라고 해요. 어디 가서 얘기 좀 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상황, 시츄에이션은 국제대학원을 졸업하고 become professor, 교수가 됐어요. 대학교에서 일해요. 두 번째는 다니던 회사를 stop, 그만두고 지금 여기 HP에서 일해요. become branch manager, 지사장. 네. 크리스탈 모니카, 라디아 앤디. 볼까요? 한번. 앤디 씨, 혹시 한국어 교육원에 다니던 앤디 씨 아니에요? 한데, 맞긴 한데, 아, 모니카 씨? 이게 얼마 만이에요? 한 10년 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웬일이세요? 이 근처에 별일이 있어서 잠깐 왔어요. 그런데 모니카 씨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만 두고 나서 나서 HP에서 이래요. 일해요. 지상장이 됐어요. 와, 꿈을 이루셨네요. 이루셨네요. 반가운데 우리 어디 가서 얘기 좀 해요. 그래서 다니던 그 회사를 퀵, 스탑, 그만두고 나서 지금은 HP에서 일해요. HP가 아마 뭐 컴퍼니 이름이겠죠. 뭐 휴렛패커드 같은 컴퍼니에서 일해요. 지사장은 브랜치 매니저. 브랜치 매니저가 됐어요. become. 야, 꿈을 이루셨네요. 세 번째는 become chef, 요리사가 됐네요. 이번에는 라디아가 모니카신가요? 라디아 모니카 레이첼 앤디. 현디 씨, 혹시 한국어 교육관에 다니던 앤디 씨 아니에요? 맞긴 한데, 모니카 씨. 이게 얼마 만이에요? 한 10년쯤 됐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웬일이 있어요? 이 근처에 볼일이 있어서 잠깐 왔어요. 그런데 모니카 씨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국 요리를 배우고 나서 대학교 요리 한국 식당에서 일해요. 요리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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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됐어요. 야, 꿈을 이루셨네요.
반가운데 우리 어디 가서 얘기 좀 해요. 네, 좋아요. 한국 요리를 배우고 나서 한국 식당에서 일해요. Become chef? 요리사가 됐어요. 야, 꿈을 이루셨네요. 보통 네요. 이거는 놀랄 때 하죠. 서프라이즈. 와, 꿈을 이루셨네요. 네. 마지막 사람은 방송 아카데미를 how to make sentence? 방송 방송 아카데미를 를 수료하고 나서 방송국에서 방송국에서 해서 일해요. 일해요. become PD PD가 됐어요. 됐어요. 또 방송 아카데미, 방송 아카데미를 수료하고 나서, 수료하다 하면 피니시 코스. 이 아카데미를 피니시하고 나서 방송국에서 일해요. become 프로듀서, PD가 됐어요. 야, 꿈을 이루셨네요. 반가운데 우리 어디 가서 얘기 좀 해요. Let's talk. 네, 그럽시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는 이제 추억 말하기. 이 사람들이 커피숍에 들어왔어요. 커피숍 카페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추억, talking about good memory, 추억을 말해요. 한번 더. 레이첼, 앤디, 크리스탈, 모니카. 모니카 씨는 10년이 지났는데 하나도 안 변했어요. 앤디 씨도 그래요. 모니카 씨를 보니까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때가 생각나요. 앤디 씨는 그때를 생각하면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졸업식에서 연극을 했던 일이 제일 생각나요. 그때 진짜 재미있었어요. 참, 앤디 씨, 같이 연극을 했던 한수 씨하고 지금도 연락하세요? 아니요. 몸만한 지꽤 오래 꽤 오래됐어요. 꽤. 꽤 오래됐어요. 그 친구도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그 친구도 만나보고 싶어요. 7과 말하기 대화 2. 모니카 씨는 10년이 지났는데 하나도 안 변했어요. 앤디 씨도 그래요. 모니카 씨를 보니까 우리가 같이 공부하던 때가 생각나요. 앤디 씨는 그때를 생각하면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졸업식에서 연극을 했던 일이 제일 생각나요. 그때 진짜 재미있었어요. 참, 앤디 씨, 같이 연극을 했던 한스 씨하고 지금도 연락하세요? 아니요. 못 만난 지꽤 오래됐어요. 그 친구도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그래서 커피숍에 왔는데 모니카 씨는 10년이 지났는데 하나도 안 변했어요. 하나도 안, 하나도 못, 이거는 nothing, 지로예요. 하나도 안 변했어요. 하면 no change. 하나도 안 변했어요.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하나도 뭐 하면은 nothing. Only one도 안 변했어요. NDC도 그래요. 유튜브. 서로 막 칭찬을 하네요. 모니카 씨를 보니까 우리가 같이 공부하던 때, 같이 공부하던 시간이 생각나요. 때, 이거는 time. 같이 공부하던. 그래서 첫 번째 상황은 같이 공부하던 옛 동창. 옛 하면은 이거는 옛날. 동창은 뭐 alumnus 그 스쿨 same school student 같은 학교 친구예요. 학교 친구. 옛날 학교 친구하고 졸업식에서 연극, 이 theater 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앤디 씨는 그때를 생각하면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졸업식에서 연극을 했던 일이 제일 생각나요. 그때 진짜 재밌었어요. 참 하면은 갑자기 생각이 날때 참이라고요. 갑자기 생각이 나요. 앤디 씨 같이 연극을 했던 한스 씨하고 지금도 컨택 연락하세요? 아니요, 못 만난 지꽤 오래됐어요. 꽤 하면 quite 뭐 아주 very 하고 아주 오래됐어요. Very long time. 그 친구도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10년이 지났어요. 10년 전 친구를 우연히 만났는데 그 친구는 같이 공부하던 동창이에요. 그리고 졸업식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는 같이 근무하던 옛 동료와 해외 연수 갔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근무를 했어요. 근무는 워킹이에요. 같이 일하던 옛 동료는 누구예요? 컬리그, 코워커, 동료하고 해외 연수, 오버시스 트레이닝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크리스탈, 앤디, 나디아, 모니카, 볼게요. 모니카 씨는 지금이 지났는데 하나도 안 변했어요. 유튜브 라디아 없어요. 앤디 씨도 그래요. 모니카 씨를 보니까 우리가 같이 근무했던 때가 어떤 데가 생각나요? 같이 근무하던 때가 생각나요. 앤디 씨는 그때를 생각하면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해외 연수 갔던 일을 이야기했던 잠깐만요. 그래서 해외 연수 갔던 일이 제일 제일 생각나요? 해외 연수 갔던 일 제일 생각나요. 그때 진짜 재미있었어요. 참 앤디 씨 같이 해외 연수 갔던 한스 씨하고 지금도 연락하세요? 아니요, 만난 지꽤 오래됐어요. 그 친구도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만나보고 싶어요. 그래서 못 만난 지, 프랑스에서는 못 만난 지, 이거는 못이라고 해요, 못. 그래서 못 마셔요 하면 저는 커피를 못 마셔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김치 먹어요? 아니요, 못 먹어요. 못 마셔요. 이마 콘소넌이 있으면은 이사 콘소넌을 체인지 투마못 마셔요. 못 만나요. 못 먹어요. 못 만난 지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해외 연수 갔던 일이 생각이 나요. And 세 번째는 같은 하숙집, same boarding house에 살던 친구와 여름에 바다로 여행 갔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또이 모니카 씨가 옛날에 같은 하숙집에 살던 친구예요. 그래서 여행 일을 이야기해요. 이번에는 라디아 있어요? 네, 들었어요? 라디아 씨가 앤디 그리고 레이첼 모니카. 네, 모니카 씨는 10년이 지났는데 하나도 안 변했어요. 앤디 씨도 그래요. 모니카 씨를 보니까 우리가 같이 학술집에 살던 때가 생각나요. 앤디 씨는
그대를 생각하면 뭐가 제일 기억이 남아요? 친구와 여름에 바다로 여행 갔던 일이 일이 제일 생각나요. 그때 진짜 재미있었어요. 참, 앤디 씨. 응? 같이 살 같이 여행 갔던 같이 여행 갔던 한스 씨하고 지금도 연락해 하세요? 아니에요. 못 만난 지꽤 오래됐어요. 그 친구도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오래됐어요. 만나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10년 전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졸업식 이야기, 해외 연수, 오버시스 트레이닝 이야기, 그리고 여름에 바다로 여행 갔던 일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친구도 만나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conversation 1 and 2였고요. Next page 보면 학생 시절에 유행하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Try to talk about 이 트렌디, 유행하면 트렌드죠, 트렌드. 네. 유행하던 것인데 학생 시절은 period예요, time period. 그래서 우와. 학생 때 유행하던 것,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유행하던 것. 보면 유행하던 옷, 뭐 머리 모양, 신발, 양말, 노래, 가방, 춤, 문구류는 스테이셔너리. 뭐 인기 있던 가수, 배우, 영화, 간식, 운동, 올라올라고 많이 있네. 아주 아주 많은데, 하나 해보죠. 혹시 유행하던 옷이 기억이 나요? 유행하던 옷? 유행? 유행은 트렌디? 유행하던 옷, 패션? 혹시 있어요? 유행하던, 아니면 지금 유행하는?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없어요? 와, 기억이 안 나요. 너무 너무 오래돼. 좀 특이한 거 보면은 옛날에 뭐 이런 바지인데 나팔바지라고 있는데 바지인데 이 아래 여기가 넓어요. 라지 우와, 오래돼. 나팔. 이런 바지도 있고. 요즘에 유행하는 패션 있나? 유행 패션. 이런 뭐 클럽티라거나 클럽티? 이름 잘 모르는데. 이런 티셔츠도 뭐 유행하고, 뭐 헤어스타일, 지드래곤인가요? 지드래곤. 헤어스타일, 이거 염색, 다이. 염색도 잠깐 유행을 했었고. 또 뭐, 제가 옛날 때 그거 그 컨버스 구두가 있어요. 그 컨버스 신발이 신발이 너무 유행해요. 유행했어요, 옛날에. 맞아요. 컨버스 신발도 유행했어요. 한국에서는 뭐, 어그 부츠라고 했는데, 어그 부츠. 겨울에 이런 부츠가 옛날에 아주 많이 유행을 했어요. 어그 부츠. 지금도 다시 네. 이 유행이 한번 유행을 하면 다음에 네. 또 유행을 해요. 계속 유행하죠. 네. 유행하는 뭐, 가방. 노래, 아니면 인기 있던, 옛날에 라디아 씨 학생 때 인기 있던 뭐 가수, 노래가 있어요? 와, 그때는 네, 옛날에 누가 인기 중학교 있었어요? 때, 네, 중학교 때. 누구 인기 있었어요? 고이시 드라마인데, 그 옛날 드라마예요. 그 말레이 드라마예요. 말레이 드라마 옛날에 네, 어떤 그 가수 말레이, 네, 가수 OST예요. 옛날에 근데 참 기억에 지금도 안 옛날 나오지. 드라마는 꽃보다 남자 이런 거 유행했었죠. 오, 네, 그, 네, 한국 이거는 드라마, 네. 한국 드라마, 일본 드라마 많이 그 있었죠. 옛날에 그, 그랬던 그 뭐지? 겨울 연가인가? 겨울 연가. 네. 맞아요. 겨울 연가. 윤삼아가 아주 인기 있었어요. 윤삼아.
네. 겨울연가 이 남자의 주인공인데 일본에서 아주 인기가 많았어요. 네, 이런 네, 사람 그, 네. 대용들. 네, 그리고 뭐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그 애니메이션도 계속 바뀌었죠. 옛날에 와, 애니메이션 하면 뭐 애니메이션, 네. 드래곤볼, 드래곤볼도 있고, 그, 네, 세일러문도 있고요. 세일러문 너무 어려요. 네. 세일러문, 슬램덩크, 네, 너무 좋죠. 포켓몬도 있고요. 포켓몬. 근데 요즘에는 뭐그뭐 귀멸의 칼날? 귀멸 뭐죠? 아, 그 데몬 슬레이어? 아, 네. 귀멸의 칼날 이런 이것도 너무 아주 너무너무 유명하고 최애 아이 좋아요. 최아이들. 요즘에 제일 핫하죠. 최애 아이 그리고 뭐 그래서 뭐 유행이 계속 체인지 계속 바뀌어요. 네, 패션도 바뀌고 옷도 바뀌고 사람도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가수 하면 요즘엔 뉴진스 하고 아이브 아이비도 괜찮은데 BTS 뉴진스 하면은 BTS도 벌써 한국 사람들한테 옛날 가수예요. BTS는 옛날 가수고 아 그래요? 요즘에는 뭐 뉴진스, 아이브, 뭐 라이즈 아네 라이즈 알아요? 알아요. 저는 네 SM 잘 모르는데 뭐 SM 가수라고 해요. 요즘 인기예요. 네 보이넥스도 뭐 이런 가수도 잘 모르는 가수들이 요즘에는 또 많이 인기. 저도 요즘 몰라요. 많이 몰라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인기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뭐 컨버세이션이 하나 있네요. 진행자는 누구예요? 진행자? MC? 호스트. MC예요. MC 호스트, MC고 ABC가 있네요. ABC. 라디아 씨가 A, 크리스탈 B, 앤 레이첼 C. 그래서 지금부터 학생 시절에 유행하던 옷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유키 씨가 학교에 다닐 때는 어떤 옷이 유행했습니까? 제가 대학교에 다닐 때는 청바지를 길게 입는 것이 유행했습니다. 그럼 유키 씨도 긴 청바지를 입으셨어요? 네, 저도 그랬어요. 제가 입던 청바지도 아주 길었기 때문에 제 구두는 언제나 높았어요. 그럼 걸어 다닐 때 힘들었겠어요. 네, 저는 급이 높은 구두를 신고 걸었을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렇게 힘든데 꼭긴 청바지를 입고 높은 구두를 신었던 이유가 있어요? 글쎄요. 때는 그게 참 예뻐 보였어요. 그리고 키가 크고 날씬해 보였고요. 보였고요. 7과 말하기 과제. 지금부터 학생 시절에 유행하던 옷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유키 씨가 학교에 다닐 때는 어떤 옷이 유행했습니까? 제가 대학교에 다닐 때는 청바지를 길게 입는 것이 유행했습니다. 그럼 유키 씨도 긴 청바지를 입으셨어요? 네, 저도 그랬어요. 제가 입던 청바지도 아주 길었기 때문에 제 구두는 언제나 높았어요. 그럼 걸어 다닐 때 힘들었겠어요. 네, 처음 굽이 높은 구두를 신고 걸었을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렇게 힘든데 꼭긴 청바지를 입고 굽 높은 구두를 신었던 이유가 있어요? 글쎄요. 그때는 그게 참 예뻐 보였어요. 그리고 키가 크고 날씬해 보였고요.
지금부터 학생 시절에 유행하던 트렌디하던 옷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유키 씨가 학교에 다닐 때는 어떤 옷이 유행했습니까? 제가 대학교에 다닐 때는 청바지를 롱, 길게 입는 것이 유행했습니다. 그럼 유키 씨도 롱, 긴 청바지. 청바지가 뭐예요? 청바지가 진이죠. 아, 진. 청바지를 입으셨어요? 롱? 네, 저도 그랬어요. 미투. 제가 입던 청바지도 아주 롱, 길었기 때문에 제 구두는 언제나 높았어요. My dress shoes는 always high. 왜냐하면 바지가 너무 길어요. 그럼 걸어 다닐 때 힘들었겠어요. You must be hard. 네, 처음 하이힐, 굽이 높은 구두를 신고 걸을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Like that, 그렇게 힘든데 꼭긴 청바지를 입고 굽 높은 구두를 신었던 리즌, 이유가 있어요? 글쎄요, well, 그때는 그게 참 예뻐 보였어요. Looks pretty, very pretty. 그리고 키가 크고 tall and slim, 날씬해 보였고요. 보이다, 보여요 하면 looks pretty, looks tall, looks slim. 그래서 그긴 청바지를 입었어요. 옛날 이야기 하는 거죠. 아, 청바지 그 브랜드도, 이것도 유행이 있죠, 유행. 청바지 브랜드, 유명한 브랜드가 뭐 있어요? 리바이? 리바이스? 뭐 옛날에 뭐 리바이스? 리바이스는? 리바이스 505, 뭐 리바이스 맷 이런 거 있었죠? 한국에서는 뭐 리바이스라고 해요. 이 리바이스. 리바이스도 유행했었고 옛날에 뭐 게스 게스? 이렇게 이 게스 이게 있는 게스 청바지도 아주 한국에서는 아주 유행했어요. 게스도 있고 아주 옛날에는 그 리. 지금도 리 말레이시아도 리 있더라고요. 네 옛날에 있어요. 네, 생각나요. 아주 유행했었고 또뭐 있을까요? 청바지 브랜드 많이네요. 들어가면서 리슬 리바이스, 리셀도 있어요. 게스, 네. 캘빈 클라인 이런. 이런 뭐 청바지도 옛날에 유행을 많이 했어요. 아, 라디아 씨, 히잡도 유행이 있어요? 트렌드가 있어요, 히잡? 저는 그 유명한 히잡을 안 써요. 아, 근데 유명한 히잡이 있어요? 있긴 한데, 근데 안 써요. 난 그냥 만들어요. 그럼 뭐 유명한 히잡 컬러도 있어요? 컬러? 칼라? 페스탈 컬러? 칼라? 아, 패턴. 페스탈. 아, 유명한 무늬 패턴이 있어요. 뭐니, 뭐지? 그, 화, 그 뭐지? flower, 아, 꽃. 꽃, 네, 꽃, 아, 꽃 무늬 히잡이 있어요? 네, 꽃무늬, 네, 있어요. 꽃무늬. 이야, 제가 지금 구글에서 검색을 하는데, 아주 예쁜, 플라워 패턴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유행하는, 뭐, 무늬, 컬러, 뭐, 브랜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있어요. 근데 유행이에요. 그런데 저는 안 해요. 안 했어요. 오케이. 네. And next page. Reading, listening, 뭐죠? Listening. 그때는 짧은 치마가 유행이었어. 옛날에 짧은 치마가 유행이었어. 다음은 언제 유행하던 것입니까? 60년대. 60년대는 60예요. 그래서 19, 아마 1960. 이게 60년대고.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뭐 2010년대, 2020년대 뭐 있겠죠. 여기 아래 그림이 있는데 첫 번째 그림 이건 뭘까요?
파전과 막걸리? 파전, 이게 파전 같아요. 파전하고 막걸리는 사실 지금도 유행이에요. 파전 막걸리는 지금도 계속 뉴 막걸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막걸리. 요즘은 아이스크림 막걸리도 있고, 뭐 스프라이트 그래요? 막걸리도 있고, 막걸리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요. 네. 마셨어요, 부산에 갈 때. 아, 부산에서 마셨어요. 막걸리도 맛있는 막걸리들은 뭐 아주 아주 오렌지 막걸리도 있고 요즘에는 막걸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아이스크림 막걸리가 있는데 막걸리 쉐이크도 있고 이런 뭐 막걸리 아이스크림 테스트 막걸리도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막걸리는 계속 한국에서는 계속해서 인기가 많아요. 네, 막걸리. 이두 번째 사진,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일까요? 뭘까요? 이 사진은 뭐지? 몰라요. 뭐지요? 여기 어디인 것 같아요? 몰라요. 이게 뭐야? 여기는 경찰서예요, 경찰서. 경찰서 및, 폴리스테이션? 폴리스 스테이션이고 지금 시간이 아마 5시 5am 같은데 옛날에는 한국의 그이 커퓨 그래서 그 뭐죠? 그 MCO 같은 뭐 무브먼트 컨트롤 있죠? 네.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밤 12시부터 아침 4시까지는 cannot going outside 밖에 못 나가요. 한국에. 뭐예요? 이게 1945년부터 1982년까지, 이때까지가 계속 MCO예요. 한국에서는 20, 아마 40, 50, 60, 70, 80, 30년, around 30 years, 30년, 30년 동안 계속 MCO. 그런데 이 답답지 MCO는 않나요? only night, 밤에 못 나가요. 밤에. 네? 왜냐하면 이 프레지던 대통령이 솔저예요, 솔저. 군인 대통령이고 이 솔저 프레지던 그리고 사람들이 그 데모스트레이션 데모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밤에 밖에 못 나가요. 그래서 밖에 있으면은 폴리스, 경찰이 잡아요. 잡아서 여기에다가 있고, 아침까지 경찰서에서 웨이팅, 기다려야 됐어요. 근데 그게 1982년에 이제 피니시, 끝났어요. 그걸 통행금지라고 하죠. 통행금지. 신기하죠? 네. 야간 통행금지. 그래서 밤에 보면은 밤에 경찰들이 길을 막아요. 블럭, 로드 블럭. 밤에. 밤에 이렇게 폴리스 경찰들이 잡아가지고 뭐 검사 좀 웃어요. 무섭죠. 그때는 좀 무서운 37년, 37 years, 진짜. 37년 동안 그래서 밤 되면 12시 되면 윙 하고 사이렌이 나요. 윙. 지금부터 못 가요. 못 나갑니다. 그래서 잡히면 여기 폴리스 아니면 뭐 여기에 이렇게 총도 있죠. 건총 들고. 조선 드라마도 그 빗대. 옛날 드라마 보면 이 씬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82년도에 이제 피니쉬. 끝났어요. 그 이야기. 여기 보면 뉴스 신문에 보면 82년 1월 5일 드디어 이제 피니시 24시간 자유 프리 네 이런 시절이 있었고 그리고 이세 번째 그림 이거는 이제 데몬스트레이션이요 데몬스트레이션은 지금도 많이 해요 지금도 많이 하고 뭐 체인지 프레지던 대통령을 바꾸죠 네 데몬스트레이션 되게 계속했어요. 그 마지막 그 누구야 그 박근혜 대통령도 촛불 시위 그래서 사람들이 이 캔들 데몬스트레이션 많이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가 광화문인데 광화문에
사람이 아주아주 아주 많이 모였어요. 이게 아마 지금은 뭐 10 years ago, 10년 전쯤 네, 2002년, 2016년 얼마 그안 됐어요. 여자 대통령 아니에요? 여자 대통령 때 이걸 해서 대통령이 going to jail 감옥에 갔죠. 지금은 이제 밖에 나왔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데모스트레이션 여기는 이제 서울 시티홀 시청이고 아주 아주 우와, 많이 있죠. 개미 같다. 개미 같아요. 맞아요. 여기가 광화문 이순신 그 세조 킹 세종 광화문 사람이 뭐꽉 왔어요. 데모스트레이션을 뭐 많이 해요. 그뭐 컴플레인 할때 데모스트레이션 많이 하고. 마지막 라스트 이미지 이거는 뭘까요? 그 유행지 아무튼 지만 미니 치마, 스커트죠? 얇은 치마, 네, 유행. 짧은 치마. 근데 옛날에는 미니 스커트를 입으면 경찰이 잡았어요. 또 그래서 왜죠? 뭐 금지 말씀? 프로히비션. 아, 알것 같다. 여행하면 옛날에 아, 네. 금지가 두개 있었는데 하나는 남자 긴 머리. 아, 남자가 흰머리도 문제예요? 롱헤어를 하면은 폴리스가 잡아서 가위로 컷해요. 컷. 남자 긴 머리. 하고 두 번째는 여자 짧은 치마. 이두 개는 못했어요. 한국에서. 그첫 번째는 왜 상관이 왜 네? 상관이냐고 왜 그때도 두 번째는 아마 프레지던트 대통령이 솔저예요. 솔저. 아 군인 시대죠. 그때는 그래서 아니 옛날에는 이 폴리스 경찰이 룰러로 이거를 체크했어요. 이거 몇 센치예요? 아몇 센치예요? 이거 돼요? 안 돼요? 이거를 경찰이 항상 가서 서울역에 가서 이거를 체크를 했어요. 몇 센치? 오케이. 안 돼. 그래서 이거 체크하는 거예요. 이거 체크하는 거. 몇 센치예요? 미니스커트를 체크를 했고 남자들 이거 남자 긴 머리 롱헤어를 컷하죠 여기서 어떻게 머리가 너무 길어요 다 컷, 컷 일로와 일로와 그래서 어떡해. 재밌죠 아주 옛날에 그래서 나몇 센치예요 이거를 체크를 했어요 이거 몇 센치 몇 센치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왜냐하면 그때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런, 도망가고 막 그랬어요. 도망가고. 그래서 장발과 미니스커트 단속. 장발은 롱헤어고, 미니스커트는 이제 여자 미니스커트. 지금은 체크를 안 해요.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은데 옛날에는 체크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긴 머리, 짧은 치마, 이게 자유, 프리덤하고 같아요. 자유. 맞아요. 그래서 이게 그 MCO도 이것도 자유하고 같죠. 그래서 옛날에는 한국에서 자유가 없었어요. No freedom. 한국에. 한국에서 옛날에 해외여행도 못했어요. 아, 그래요? 해외여행 금지. 왜 그랬어요? 언제까지냐면은 해외여행 금지 해제 잠깐만요 언제일까요? 왜냐하면 한국에 옛날에는 그 자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런어웨이 아더 컨트리 다른 나라로 가서 not come back 안 돌아왔어요 옛날에 기사가 없네요 이게 한 20년 전인가 그때부터 이제 해외여행을 할수 있었어요 그 전에는 해외여행을 못했어요 그 옛날에 이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건 이제 only 이민. 이민 가고 그 퍼미션 뭐를 받아야 돼요. 받으래요? 아. 그리고 제가 뭐 해외여행을 가요 그러면 그 호텔에 가서
에듀케이션, 교육을 받았어요. 교육. 왜? 무슨 교육이냐면, how to order, 음식을 어떻게 주문해요? 그리고 어떻게 먹어요? 뭐, 매너를 교육을 했어요. 이때는 해외를 아무도 못 가서 해외를 몰라요. 외국을 몰라요. 그래서 해외로 비출장을 가요 하면은 호텔에 가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미국에 가면 이거 하면 안 돼요. 이거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그럼 이민 괜찮은데 여행 안 돼요? 이민은 괜찮아. 이민도 뭐 퍼미션이 아마 있어야 될 거예요. 조금 이민되고 여행은 못했어요. 그래서 해외여행을 언제 자유였냐면은, 해외여행 자유화. 옛날에는 50세 미만, 그러니까 50보다 young, 젊은 사람들은 여행을 못 갔어요. Only 나이가 많은 사람들만 여행을 가고, 그리고 이제 45, 45살 이상만 갈수 있어요. 그리고 80년대까지 나이 제한. 그래서 50살, 45, 40, 35, 30, 1988. 이때는 30, 30살 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만 해외여행 갈수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못 가요. Young person. 20대 안 돼요. 20대는 못 갔어요, 이때. 왜냐하면 20대는 딴데 가서 거기서 일해요. 그리고 안 와요. 나 컴백.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그래서 그 친척을 만날 때도, 이거 다 못했고, 마지막에 언제 끝났죠, 이게? 자유화, 이제 프리, 해외여행 자유화가, 언제? 뭐, anyway, 날짜는 안 나오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프리, 지금은 갈수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런 게 아주 많았죠. 그리고 또, 옛날에 한국에 돈이 없었어요, 돈. 그래서 해외여행을 많이 가면 돈을 너무 외국에서 돈을 spend money, 돈을 많이 써요. 그래서 가면 안 돼요? 못 가요? 이걸 했었죠. 네. 그래서 지금하고 많이 달랐어요. 옛날 한국은. 다행이에요. 재밌죠.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여기 가은이가 엄마 아빠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한 내용을 모두 고르십시오.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짧은 치마, 남자들의 긴 머리, 롱헤어, 기타. 옛날에는 그 기타, 이 기타 있죠? 기타를 유행이요? 작게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왜요? 그것도 똑같아요. 롱헤어하고 같아요. 롱헤어하고 한국 기타? 기타도 이것도 이제 그 프리예요, 프리. 자유, 너무 자유로워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옛날에 롱헤어, 기타, 미니스커트. 그래서 기타도 못했어요, 기타도. 왜냐하면 집 안에는 괜찮아요. 집에는 괜찮아요. 집엔 괜찮은데. Like 히피처럼 뭐 길에서 이렇게 막 해요 그러면은 경찰이 폴리스가 잡아요. 너 기타 일로 와 하고 너 머리 길어 일로 와. 그런데 그러면 사람들이 계속 기타를 가지고 다녀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I'm free. 그래서 막런 기타 들고 도망가요. 그런 옛날 드라마 보면 그런 장면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 기타를 사람 경찰에서 기타를 뺏어요. 그 기타를 아주 많이 있죠. 안 돼요. 사람들이 그때는 이제 노래를 그 자유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About Freedom 이런 노래를 많이 불러서 기타도 안 돼. No 기타. 그래서 기타를 뺏고 머리 길어도 안 돼. 치마 짧아도 안 돼. 뭐 댄스도 안 돼. 뭐 이런 거다안 돼. 안 돼. 클럽도 안 되고 밤에 밖에 나가요? 그것도 안 되고. 이런 옛날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옛날 서울 그러면 머리 길어요, 기타 들고 가요, 뭐 이런 거 많이. 군인 같은 살아야 돼요. 군인 같이 살아야죠. 그래서 어이 학생 왜요? 기타 압수야. 압수는 기타를 가져가요. 네. 왜요? 막 그러면은 우리가 기타를 가져갈 거야. 너희들이 노래해서 사람들이 시끄러워. 그리고 기타를 가져가요. 그래서 기타를 말도 안 이렇게 돼요. 많이 가져가죠. 그러면은 그러면 기타를 안 가지고 가면 되는데 그래도 또 젊은 사람들은 또 기타를 또 들고 가요. 그런 옛날에 많이 썼죠. 네. 그 기타 이야기예요. 기타도 있고 데모스트레이션, 그 막걸리. 머리를 길게 길렀어요. 이게 아빠 이야기예요? 엄마 이야기예요? 이거를 listen and check. 누구 이야기예요? 머리를 길게 길렀어요. 도서관에서 데이트를 했어요. 축제가 기억에 남아요. 축제는 페스티벌. 페스티벌이 메모라이즈 기억에 남아요. 데모를 했어요. 데몬스트레이션. 데모를 했어요. 친구나 선배들과 밤새 홀 나이트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빠 오 엄마 한번 듣고 체크를 해보세요. 자. 7과 듣고 말하기. 그때는 짧은 치마가 유행이었어. 가은아, 너그 치마 새로 샀니? 네, 예쁘죠? 예쁘긴 한데 너무 짧잖아. 좀긴 걸로 바꾸는 게 좋지 않겠니? 엄마 옛날 사진을 보니까 엄마 치마는 더 짧던데요, 뭐. 그때는 짧은 치마가 정말 유행이었어. 모두 짧은 치마만 입고 다녔어. 여보, 그렇죠? 그래. 그때 여학생들이 입던 치마는 지금 너희들이 입는 것보다 훨씬 짧았지. 아빠, 아빠 대학생 때 사진도 보여주세요. 그럴까? 어디 좀 찾아보고. 여기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어디 있지? 아, 여기 있다. 아빠, 아빠 머리가 왜 이래요? 좀 이상하다. 그때는 남자들이 머리를 길게 기르는 것이 유행이었어. 그랬구나. 아빠, 엄마는 대학교 때부터 만났죠? 그때는 만나면 뭐 했어요?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하거나 도서관에 가곤 했어. 도서관이요? 정말 재미없었겠다. 극장에도 안 갔어요? 극장에도 가끔 가긴 했지만 비싸서 자주 못 갔어. 돈도 별로 없고 특별히 갈 곳이 없으니까 도서관에 자주 가거나 캠퍼스를 돌아다녔지. 아빠, 아빠는 대학교 때를 생각하면 뭐가 제일 생각나요? 5월에는 학교마다 축제가 있었어. 그래서 여러 학교 축제에 갔던 게 제일 기억에 남아. 엄마는요? 엄마는 대학생 때를 생각하면 데모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 데모요? 그때는 사회 문제 때문에 대학생들이 데모를 많이 하곤 했거든. 엄마도 데모를 했어요? 그럼. 그리고 데모 때문에 선배나 친구들과 밤새 이야기도 많이 했지. 지금 대학생들과 정말 많이 달랐네요. 네. 7. 네, 여기까지였는데, 다시 7과 듣고 가은아. 보시면. 네, 머리를 길게 길렀어요. 누구 얘기예요? 아빠예요. 아빠가 머리를 길게 길렀어요. 도서관에서 데이트를 했어요. 아빠? 아빠예요? 응? 아빠? 아니, 엄마? 둘 다? 아빠? 둘 다? 엄마? 둘 다? 둘 다? 괜찮아요? 둘 다? 축제가 기억에 남아요. 아빠? 아빠예요. 아빠, 응, 아빠. 많이 놀았어요. 축제가 기억에 남아요. 데이트를, 데모를 했어요. 엄마예요. 엄마요. 엄마.
친구나 선배들과 밤새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엄마예요. 엄마. 엄마. 다시 한 번. 너그 치마 새로 샀니? 네, 예쁘죠? 엄마는 저 치마가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마음이 안 들어요, 어, 그지만. 왜요? 너무 잘 잘 봐요. 봤어요. 아, 너무 짧아요. 예쁘긴 한데, 너무 짧잖아. 좀긴 걸로 바꾸는 게 좋지 않겠니? 엄마 옛날 사진을 보니까 엄마 치마는 더 짧던데요, 뭐. 그때는 짧은 치마가 정말 유행이었어. 모두 짧은 치마만 입고 다녔어. 여보, 그렇죠? 그때는 짧은 치마가 유행이었어. 왜 유행이었을까요? 짧은 미국 치마가. 왜 왜 왜냐하면, 미국 때문에 한국에 아주 유명한 그 액트리스, 여배우가 있어요, 여배우. 아주 유명한 여배우인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짧은 치마를 입었어요. 누굴까요? 에어포트에서, 비행기에서. 그래요? 이 사람이 윤복희신데, 윤복희. 대한민국 윤복희. 미니스커트 넘버 원. 윤복희. 이 액터인데, 액트리스. 근데 미니스커트를 처음에, 그 에어플레인 공항에서 미니스커트를 처음 입었어. 이 사람이 미국에 갔다 왔어. 미국에서 한국에 올 때. 그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저런 옷이 있어? 이 지금 나이가 아주 많아요. 이분이 네. 처음 입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한국의 미니스커트가 이제 유행이었죠. 처음 입어서 사람들이 너무 와, 쇼킹했죠. 너무 잘 봤어. 네, 너무 짧아서. 에어포트 김포공항이었네요. 네. 그래서 이런 이때 사람들이 이제 젊은 사람들이 저걸 보고 아 짧은 치마가 예뻐요 하고 이제 입었죠. 그래. 그때 여학생들이 입던 치마는 지금 너희들이 입는 것보다 훨씬 짧았지. 아빠, 아빠 대학생 때 사진도 보여주세요. 그럴까? 어디 좀 찾아보고. 여기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어디 있지? 아, 여기 있다. 아빠, 아빠 머리가 왜 이래요? 좀 이상하다. 그때는 남자들이 머리를 길게 기르는 것이 유행이었어. 그랬구나. 아빠, 엄마는 대학교 때부터 만났죠? 그때는 만나면 뭐 했어요?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하거나 도서관에 가곤 했어. 도서관이요? 정말 재미없었겠다. 극장에도 안 갔어요? 극장에도 가끔 가긴 했지만 비싸서 자주 못 갔어. 돈도 별로 없고 특별히 갈 곳이 없으니까 도서관에 자주 가거나 캠퍼스를 돌아다녔지. 네, 아빠, 엄마 둘다 하네요. 그때는 극장이 너무 비싸서 도서관에 갔어요. 아빠, 아빠는 대학교 때를 생각하면 뭐가 제일 생각나요? 5월에는 학교마다 축제가 있었어. 그래서 여러 학교 축제에 갔던 게 제일 기억에 남아. 5월에는 축제가 있어요. 요즘도 대학교 축제가 아주아주 유명하죠. 특히 요즘에는 뭐그 아주 유명한 가수들이 많이 나와요. 뭐 싸이도 나오고 뭐 아이유도 나오고 요즘에 대학교 축제에 가면 뭐 뉴진스도 나오고 네, 너무 언니 진짜 좋아. 뉴진스도 나와요. 뉴진스는 서울대학교 축제 나왔네요.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미디엄. 왜 이렇게 느리지? 뭐
이렇게 뭐 뉴진스도 나오고 싸이도 나오고 뭐 아이브도 나오고 요즘에 뭐 유명한 가수들이 아주 아주 많아요. 뭐 아이브,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싸이 콘서트, 리세라핌, 단국대학교.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가수들이 많이 뭐 트와이스도 나오고 뭐 많이 나왔죠. 네, 그래서 축제가 기억에 남아요. 축제를 많이 갔어요. 엄마는요? 엄마는 대학생 때를 생각하면 데모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 데모요? 그때는 사회 문제 때문에 대학생들이 데모를 많이 하곤 했거든. 엄마도 데모를 했어요? 그럼! 그리고 데모 때문에 선배나 친구들과 밤새 이야기도 많이 했지. 지금 대학생들과 정말 많이 달랐네요. 네, 지금 대학생들은 데모를 많이 못하죠. 바빠서. 요즘에는 이제 그 회사 뭐 들어가는 공부를 해요. 뭐 시험 공부해요. 많이 바쁜데 옛날에는 이렇게 데모를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엄마가 데모를 했고 친구나 선배들과 밤새 이야기했죠. 다 맞네요. 엔 엄마는 왜 가은이에게 새로 산 옷을 바꾸는 게 좋겠다고 하셨어요? 왜 옷을 바꾸자고 했어요? 샀던 치마 너무 얇아요. 그래서 치마가 너무 짧았어요. 치마가 너무 짧아서 바꾸자고 했어요. 엄마는 대학생 때왜 짧은 치마를 입으셨어요? 짧은 치마가 짧은 치마가 좀 유행이에요. 유행했어요. 였어요. 짧은 치마가 유행이었어요. 유행이었어요. 뭐 유행했어요. 하는 그냥 짧은 치마가 유행했어요. 그때는 that time. 가은이는 왜 아빠의 사진을 보고 웃었어요? 왜 웃었어요? 아빠 머리가 이상해요. 길게 길어요. 아빠 머리가 이상해요. 아주 길게 길었어요. 길어요. 아주 길어요. 길었어요. 해도 괜찮고. 머리가 아주 길었어요. 아주 길어요. 엄마와 아빠는 대학생 때 만나면 무엇을 하셨어요? 만나면? 커피 숍에서 커피 마셔 이야기하거나 도서관에 갔어. 커피숍에서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하거나 도서관에 갔어요. 그리고 뭐 캠퍼스를 돌아다녔어요. 이런 이야기도 했죠. And 엄마와 아빠는 대학교 생활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이 뭐라고 하셨어요? 제일 기억에 남는 것. 아빠는? 아빠가 5월에는 여러 학교 축제 갔어요. 아빠는 축제가 기억에 남아요. 엄마는? 데모 예. 데모를? 대화를 뭐 데모가 기억에 뭔가 기억에 남았어요. 남아요. 남았어요. 맞아요. 아빠는 축제가 기억에 남았어요. 뭐 남아요. 그리고 남아요. 엄마는 데모가 기억에 남아요. 레이첼 씨는 뭐가 기억에 남아요? 대학교 생활, 뭐 학교 생활 중에는? 학교 생활. 지금 학교 생활 중에 뭐가 기억에 많이 남아요? 지금은 공부, 시험. 시험이 기억에 남아요. 병원에 갔어요. 친구. 병원? 병원에 왜 갔어요? 병원 그 왜요? 좋아요. 라운드 아니요.
재능은 아닌데 그 레츠 씨그 학생이잖아, 메디컬 학생이잖아. 병원에 가야 돼. 아니 그럼 뭐 병원에서 그 트레이닝? 그 아니 아니요 그 미사를 보고 봐요 네 봐요 아, 봤는데요 그 뭐, watching인가요? 아, 뭐 견학이네, 견학. 네네네네 그럼 병. 견학을 뭐라고 하죠? 견학하면 그냥 뭐, 그냥 뭐, 학생들이 구경하는 거예요. 필드 트립처럼 구경하는 거. 견학. 아, 그 기억에 남아요. 네. 아, 참, 이번에, 일본에 지진이 많이 났어요. 지진, 어스케이크. 오, 아, 그래요? 네. 지진이 아주 나왔어요. 큰 지진이 났죠? 네, 2월 1일이에요. 2월 1일? 네. 1월 1일, 맞아요. 1월 1일. 2월 1일이네. 오, 우와, 네, 우와. 지진이 있었어요. 라디아 씨 몰랐어요? 네, 몰라요. 그래요? 사람이, 200명 over 200, 200. 사람이 아마 maybe died. 죽었어요. 아주 big 어머, 어머. earthquake. 네. 레이첸 어디에서? 씨는 이거 괜찮아요? 저는 괜찮았어요. 거기 지진 네. 없었어요? 조금 있었어요. 조금. 그 이시카와에 있어서 좀 멀어요? 네, 멀어요. 다행이네요. 이번에 뭐 지진하고 뭐 쓰나미도 많이 왔어요. 네. 쓰나미도 많이 오고 그래서 데미지가 아주 많았죠. 이 쓰나미가 한국까지 왔어요. 한국까지 쓰나미가. 근데 한국에서는 아주 조금 왔어요. 네, 오케이. 기억에 남아요. 라디아 씨는 학교 생각하면 뭐가 기억에 남아요? 학교요? 와, 학교 때, 학생 때? 학생, 때 학교 때, 실험 많이 해요. 아, 실험? 네. 실험, 익스페리먼트? 네. 응? 실험이 실험? 기억에 남아요. 실험이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여러 가지, 네. 보통 무슨 실험을 많이 했어요? 그거 뭐지? 내리면 실험. 그 셀, 뭘까요? 아, 셀? 아, 셀? 그거 아, 마이크로바이올리티도 있고요. 뭐, 셀 하면 세포, 뭐, 이런 것 같은데, 눈으로 이렇게 보고. 그리고, 네, 마이크로바이올로지도 있고, 해머. 왜냐면, 제 전공은 그 뭐지? 그 뭐, 리. 레버저리 메크 했어요. 이 미생물인데, 뭐, 마이크로 그라니즘? 뭐, 마이크로 건이즘?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뭐, 뭘 미생물 이겠어. 같은 그런 거. 오케이. 그래서 실험이 기억에 남아요. 좋네요. 크리스탈 씨는 학생 때 뭐가 기억에 남아요? 학생 옛날? 학생 때뭐 친구들 아니면 학교 시험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수업 끝났으면 친구 같이 쇼핑몰 갔어요. 아, 수업이 끝난 네. 다음에 친구들하고 쇼핑몰 갔어요. 맞아요. 한국에서는 이제 남자들은 PC방 옛날에 수업 끝나면 PC방에 가서 뭐 게임 플레이 게임 하고 예, 뭐 볼링장에서 볼링하고 그런 게 기억에 남아요. 뭐 떡볶이 가서 떡볶이 먹고 오케이. 그래서 뭐가 기억에 남아요. 다는 이거 여기까지 해볼까요? Fill in the blank 한번 해보죠. 7과 듣고 말하기. 잘 듣고 빈칸을 채우십시오. 써보세요. 엄마는 대학생 때를 생각하면 데모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 데모요?
그때는 사회 문제 때문에 대학생들이 데모를 많이 하곤 했거든. 엄마도 데모를 했어요? 그럼. 그리고 데모 때문에 선배나 친구들과 밤새 이야기도 많이 했지. 지금 대학생들과 정말 많이 달랐네요. 한 번만 더 시려. 보죠. 엄마는 대학생 때를 생각하면 데모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 데모요? 그때는 사회 문제 때문에 대학생들이 데모를 많이 하곤 했거든. 엄마도 데모를 했어요? 그럼. 그리고 데모 때문에 선배나 친구들과 밤새 이야기도 많이 했지. 지금 대학생들과 정말 많이 달랐네요. 레이첼 엄마, 크리스탈 가은, 뭘까요? 엄마는 대학생 때를 생각하면 데모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 뭐요? 그때는 사회 문제 데모, 때문에 사회 문제 때문에 대학생들이 데모를 많이 하고 했거든. 엄마도 데모를 했어요? 그럼, 그리고 데모 때문에 선배나 친구들과 밤새 이야기도 많이 했지. 지금 대학생들과 정말 많이 different, 달랐네요. 달랐네요. 많이 달라요, 달랐네요. 지금 대학생들과 정말 많이 달랐네요. 그래서 엄마는 데모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 데모요? 그때는 사회 문제. 사회 문제가 뭐예요? Social problem. social problem. 사회 문제 때문에 대학생들이 데모를 많이 하곤 했거든. 곤하다, 곤했어요. 이거는 이제 뭐 가끔, sometime 데모를 가끔 많이 하곤 했어요. 엄마도 데모를 했어요? 그럼, sure. 그리고 데모 때문에 선배나 친구들과 밤새 이야기도 많이 했지. 밤새 뭐 디스커스, 토론도 많이 하고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지금 now 지금 있는 학생들, 지금 대학생들과 정말 많이 different, 달랐네요. And 여기는 뭐좀긴 걸로 바꾸는 게 좋지 않겠니? 좀긴 치마로 바꾸는 게 좋지 않겠니? 엄마 옛날 사진을 보니까 엄마 치마는 더 짧던데요. 뭐 엄마 치마는 더 짧았어요. 이야기였죠. 여기 마 이거는 숙제로 할게요. 숙제 한번 써보세요. 여기 마 126페이지 마하고 시간이 있으면 워크북도 워크북 유닛 7. 다음 주에 이제 we'll finish 유닛 7 하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써보세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coming.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주말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